안녕하세요. 꽃다라 벌과 함께 여행하는 아삼벌꿀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가 그 말벌 유인액을 만드는 작업을 할 텐데요. 저희 만드는 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는 일단 여기는 저희 그 자재 놓는 창고인데요. 일벌들이 냄새 맡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저희 창고 안에서 합니다. 저희들 만드는 거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봄에 4월 달에 이렇게 한참 말벌들이 다닐 때 지금 나오는 거는 거의가 다 여왕벌이잖아요. 이때 여왕벌일 때 말벌을 잡아놓으면 여름에 우리가 말벌 때문에 고생하는 거를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렇게 그 드럼통을요 반 잘라가지고 이걸로 밀도 끓이고 이제 이 유인액도 만듭니다. 예, 저희는 일단 물을 세 마를 넣고요. 소비를 지금 묵은 소비만 골라가지고, 저희가 한 20장을 일단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끓이는 중이고요. 일단 이거를 다 끓인 다음에, 이거를 그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쫙 받쳐서, 이제 그 물을 받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끓일 겁니다. 예, 물이 아주 지금 막 끓고 있죠? 예, 이 묵은 소비를 이렇게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이게 저절로 이제 다 녹고 이 소강대만 남겠죠. 철사하고 소강대는 다 빼서 한쪽으로 쳐놓고요. 이렇게 이 물을 팍팍 끓이면 이 냄새가 아마 말벌들한테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벌집을 끓인 물을 이제 식은 다음에 이거 정리하려고 하거든요. 예, 이 위에 보니까 밀이 이렇게 싹 떴죠? 이 밀을 이제 걷어내고 이 벌집 물을 이제 그 말벌 잡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요. 벌집 그 끓인 물에서도 이렇게 밀이 나왔습니다. 자, 이 밀을 걷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말벌 유인액을 넣어서 트레키에 넣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벌집 그 소비를 끓여낸 그물 50%에다가 이제 이곳에다 막걸리 30%를 붓겠습니다. 한 번에 유인액을 막걸리를 너무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게 시 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만들어 놓고 쓴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쓰면 1년 내내 쓸 수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이제 사양액 20%를 넣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벌집 소비 완전히 끓여낸 그 물하고 막걸리하고 사양액을 넣어서 이렇게 유인액을 만들었습니다. 트레기에다가 이제 말벌 유인액을 넣습니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곳에 있는 막걸리가 이제 햇볕에 많이 발효가 돼서 이제 냄새가 또 진동하겠죠. 이곳에다가 그 참나물을 몇 조각 이렇게 잘라서 넣어놓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트레키에다 오늘 말벌 유인액을 넣어봤는데요. 이제 이곳 봉장 주변에 이곳저곳 지금 여러 군데 놓을 계획입니다. 예, 이곳에다도 말벌 유인액을 설치했습니다. 우리 봉장 지금 동서남북으로 지금 봉장 주변에 네 군데를 이렇게 설치했거든요.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여름에 그 말벌로부터 벌들을 많이 보호할 수가 있어서 사실 지금도 조금 늦었거든요. 근데 지금이라도 얼른 이런 유인액들을 만들어서 트레키에다 넣어서 장치를 해놓으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